저는 일단 뭐 상암에서 K리그 자체를 처음으로 하는 거였는데 뭐 대표팀에서 상암에 와서 경기를 한 거랑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K리그에서도 첫 시합이 이제 좀 더 골을 넣고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 시작해서 조금 더 골을 넣을 욕심을 부리고 좀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첫 경기서부터 뭔가 골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음 두 번째 경기는 뭔가 골을 넣어야겠다는 연습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컸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팬들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그 환호성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홈 경기나 뭐 원정 경기까지 뭐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그 보답을 해서 정말 승리로 또 즐거운 축구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처음 상암에서 홈 경기를 해봤는데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일단 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정말 신나게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도 감독님께서 수비로 기용해주시는 공격으로 기용해주시는 일단 항상 준비하고 있고 뭐 오늘은 아쉽게 됐지만 다음에도 상호가 골 많이 넣어서 들어가면 한 골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일단 육성은 안 됐지만 분위기가 정말 느껴졌고 다음 홈 경기 때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정말 즐거운 경기, 승리하는 경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